절대 권력은 예외 없이 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이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그리고 자유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가된 의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당의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을 기대합니다. 졸속 부실 행보를 벌이는 당선인,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 어둡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행보 해도 너무합니다. 인수위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후보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마구 해도 되는 겁니까? 천금처럼 무거워야 할 당선인의 정책 정말 가벼워도 너무 가볍습니다. 국정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이제 임기 시작이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국가를 이끌어갈 제1당, 원내 제1당으로서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에 비판에 앞서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는 국민이 불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언론에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 청문회만으로도 이미 내각을 이끌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는지 또 의혹이 사실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숱하게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의 승리 요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의 단결과 화합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은 서울시장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역량 있는 모든 후보들에게 경쟁의 문호를 개방하고 역동적인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해서 반드시 지방선거에 승리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걱정,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원내 제1당이 그 불안한 국정을 바로 잡을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시장 후보 관련 논의를 해오면서 계파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서울시장 경선뿐 아니라 당내 모든 경선과 경쟁 과정에 있는 갈등이 계파의 시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임자를 찾아가는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